네, 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작업 영상은 그 농가 창고거든요. 그 하우스 창고인데요. 이 땅이 빠진 땅이에요. 지금 지게차 위안에 들어가서 8팔레트 정도 갖고 나와서 실어줘야 되는데, 이거 들고 나오는 것까진 좋은데, 이거 실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화물차가. 이때 이걸 어떻게 실느냐.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후진에서 나와갖고 여기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뒤에 많이 가게 되면 밭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뒤쪽이 또 땅이 굉장히 물러갖고선 지게차 밟으면 밟을 대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뒤로 많이 갈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화물차를 그냥 후진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뒤에서 실어버립니다. 뒤에서 실어갖고 밀어버리는 거죠. 네 팔레트밖에 안 되니까 한 번에 두 팔레트씩 들고 들어오잖아요. 이제 두 개씩 실어갖고 두 번만 실어주면 됩니다. 차두 대죠. 그래갖고 밀어버리면 돼요. 일단 이 무게가 가볍거든요. 이 팔레트 무게가. 그래서 뭐잘 밀려 들어갑니다. 요 옆에서 실으려고 하다가는 지게차가 빠져버리죠. 공간도 없고요. 이렇게 뒤에서 밀어버리면 되죠. 간단하죠. 왼쪽 땅은 밭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떨어져 버려요. 여기도 지금 몇번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전부 땅이 물러갖고선 지게차가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런 땅이 참 위험한 땅이죠. 이 물건을 화물차에 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실는 것처럼 연문 따고 실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물을 여기서 돌려갖고서 완전히 돌려서 지게차 꽁무니를 하우스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지게차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잘 빠지는 땅에서 위험한 데서는 최대한 적게 돌리고 적게 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장 지게차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갖고 작업 방향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서 실어버리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냥 밀어주면 됩니다. 이제 네 팔레트가 간신히 들어가죠. 현재 팔레트가 짐들이 툭툭 튀어나와 있어갖고 밑에는 딱 들어갔는데 위에 팔레트가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나무를 대고 한번 밀어달라니까 최대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나 뭐 많이 밀리진 않아요. 이럴 때 너무 세게 밀어버리면은 상품이 파손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밀어줘야 돼요.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90도 틀어갖고 이렇게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저거 이제 들어갈 때는 그럭저럭 들어가지는데 나올 때 물건 들고 나올 때 잘못하면 빠지는 수가 있어요. 후진해서 나오다 보면 뒤에 잘 보고 나와야 됩니다. 혼자서 보기 힘들면은 옆에서 봐달라 그러세요.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 후진에서 지금 저 머리 내놓고 보고 있죠? 뒷바퀴가 그냥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지게차 발이 안 보이잖아요. 끝에가. 그래갖고 하우스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든 거죠. 지금 차한대 벌써 실어줬고, 이제 또두 번째 차가 후진으로 들어올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옆에다 내려놓고 안에 들어가서 다시 갖고 와도 되는데, 지금 뭐 시간이 요즘은 널널하니까 저 차가 후진해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 한번 꽂았으면 내려놓을 때까지는 아주 꼼짝 안 하는 게 좋아요. 불필요한 동작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지게차가 빠질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들고 나온 그대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후진해서 들어온 화물차 보이시죠? 지금 양옆으로 받치기 때문에 저 차도 들어올 때 쉽지가 않아요. 아차 하면 밭으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폭이 이렇게 넓은 편도 아니죠? 자, 이제 지게차로 번쩍 들어갔고선 화물차 들어올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뒷문 따고 들어오시면은 갖다 냉큼 얹어놓고 또 밀어드리면 되겠죠? 최대한 이제
깊숙이 놓고 발로 빠레트를 밀어버리면 돼요. 지게발 길이가 2300이잖아요. 빠레트가 한 1200 정도 나오는 빠레트일 것 같아요. 그러면 2400이니까 나중에 놓고 밀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갈 때는 간단히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쉽지가 않죠. 이제 마지막 돗바레트입니다. 요 한 방에 딱 들고 나서 실어주면은 오늘 작업도 무사히 끝나게 되는 거죠. 끝까지 무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정말 빠지게 되면은 또 다른 지게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가 예전에 이렇게 땅이 빠지는 땅이 아니었는데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저기 컨테이너도 몇 번 내려놨다 실었다 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조금 지형 지물이 바뀐 것 같아요. 하우스가 더 지어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마지막 바레트 실어주고 있습니다. 요거 실고 나면은 이제 안심이 되죠. 일단 이렇게까지 방향만 틀어놔도 일단 지게차 작업은 다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가자. 지게차는 정말 많은 이 환경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땅이 단단해야 되는데 단단하지 못하고 또 공간도 비좁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칙적으로 뒤에서 물건을 싣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뒤에서 싣진 않죠? 옆에서 싣고. 지금 딱 일이 끝나자마자 다른 예약 전화가 들어오네요. 자, 이제 이거 빨리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묶는 거는 밖에 나가서 묶어주시면 좋은데 하여튼 뭐 여기서 뭐 다음 목적지까지 멀지 않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묶는 거 해봤자 뭐 바 몇 번만 돌리면 되니까 크게 뭐 시간 걸리는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이제 밖에 가서 발을 묶어주면 좋은데 또 길이 안 좋다 보니까 나가다가 저 쏟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묶어갖고 나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자, 이제 묶고 계시죠? 금방 묶어버리네. 이렇게 묶을 것 같으면 한 번 뒤로 돌리고 위로 한 번만 집어던지고 묶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땅에서는 이렇게 뒤에서 실어버리면 된다는 거. 오늘 포인트는 그거죠. 뒤에서 실어버리는 거. 그러나 이제 파레트가 약한 나무 파레트라든가 또는 이 짐들이 무거운 짐일 경우는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잘못 밀다 보면은 나무 파레트 같은 경우는 다 부서져 버리거나 또 무게가 무거우면은 못 버티고 다 부서져 버려요. 나무 파레트는요. 물론 플라스틱 파이프 파레트도 이게 무겁거나 또는 땅이 안 좋을 때는 그게 플라스틱 파레트도 부서집니다. 그거 잘 보고선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운이 좋은 거죠. 이걸 만약 옆에서 실으려고 했으면은 지게차 분명히 빠졌을 거예요. 아, 이거 제가 내려놓은 게 아니고 다른 사무실에서 내려놨고 오늘 제가 이제 그쪽 사무실 대신 제가 실어주러 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이 화물차 딱 지나가는 폭이에요. 길이요. 왼쪽은 빠지는 땅이고 오른쪽도 빠지는 땅이고 여기 나가는 곳도 별로 길이 좋진 않아요. 자, 이제 화물차가 길을 비켜주면 저는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간단한 짐인데 이렇게 이제 지형에 따라서 쉽지 않은 짐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빠졌으면은 또 다른 낭패가 시작되는 거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안전운전하세요.